지금까지 우리가 구성한 그린 프로그램들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투두 캐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투두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투두 서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어놓는 것이 투두 캐시 모듈이라는 역할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앨리스나 밥이라거나 혹은 주피터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클라이언트죠. 이 클라이언트가 투두 캐시를 통해서 자신의 서버를 만들어서 그 서버를 이제 이용을 해서 바로 이 투두 서버를 바로 호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앨리스가 투두 캐시를 통해서 자신의 서버를 만들거나 호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투두 서버와 직접 다이렉트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투두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뭐 항목을 삭제하거나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클라이언트도 열으시고 서버도 열으신 형태예요. 여기다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함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시뮬레이션한 파일입니다. 파일에다가 앨리스는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투두 리스트를 저장하고, 밥은 밥이라는 이름으로서 밥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이 밥이에요. 밥에다가 밥은 자신의 투두 리스트를 저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수천만 명이 있다 그러면 수천만 명의 파일들이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수천만 명의 파일을 수천만 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지금은 뭐 기껏해야 서너 명만 지금 이용을 하잖아요. 서너 명이 이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포스트그리스 SQL을 가져올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디렉토리에다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퍼시스트 투두 캐시라고 하는 이 얘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뭘 추가했느냐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젠 서버 똑같죠? 여기 있는 요 세 가지가 인터페이스 펑션이고, 밑에 있는 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뭐예요? 임플리멘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콜백 펑션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여기 파일 네임을 쓰기 위한 겁니다. 키 되어 있죠. 그래서 DB 폴더. DB 폴더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여기 pers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ersist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디렉토리에다가 키를 제목으로 해서 파일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그 키라고 하는 것은 앨리스가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이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key is alice. or 밥, or 뭐 주피터 등등이죠. 등등등등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 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는 앨리스의 데이터 is 앨리스의 투두 리스트, 투두 리스트거나 혹은 뭐 밥이거나 혹은 등등등등이 됩니다. 그죠? 요게 데이터, 키와 데이터를 항목에서 그럼 앨리스는 앨리스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밥은 밥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 파일을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파일 네임 해서 패스 조인 db 폴드 투 스트링 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을 하나요? 그럼 텀을 바이너리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불러올 때는 바이너리를 텀으로 바꿔서 불러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는 다 텀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가 텀이고,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는 바이너리 포맷입니다. 바이너리 포맷과 텀 포맷, 포맷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세 개가 있습니다. start, store, get. 그러니까 젠 서버 캐스트 해서 이 파일에 저장을 하는 거고, get은 파일로부터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 젠 서버 스타트 할 때도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콜백 모듈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이름도 지정을 했어요. 모듈로. 그렇죠? 둘 다 이름은 같습니다만 앞에 있는 것은 콜백 모듈로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것은 프로세스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프로세스 이름. 그래서 젠 서버 캐스트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 프로세스죠. 서버 프로세스 이름을 지정을 다 한 겁니다. 간단하죠? 나머지는 별 게 없죠. 이게 nil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nil이고. 그렇죠? 초기 값은 nil로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DB 폴더에 스테이트에 뭔가 추가 되겠죠. 핸들 캐스트나 핸들 콜의 마지막 값은 항상 스테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핸들 캐스트는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이고 핸들 콜은 아규먼트가 세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항상 지금 두 번째 건 아직 한 번도 안 썼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거 쓰는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로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만한 내용이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서버 프로세스와 비슷하죠. 그렇죠? similar to server process. 어디 이걸 언제 공부했나요? In chapter 5. 오늘 스펠링 오늘 오타가 엄청나네. 제 5장에서 봤던 서버 프로세스하고 지금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하고 보시면은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플러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쓰는 건 누가 쓰나요? 결국 데이터를 저장하던 것은 다 서버에서 다 저장을 했었죠. 그죠? 여기다가 다 이 DB를 불러다 쓰는 걸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현할 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start 할 때 이전에 없던 게 추가됐죠. 네임이 추가됐습니다. 이 네임은 뭐 밥이거나 앨리스거나 그래서 뭐 밥 or 앨리스 or 누구든지 가능하죠. 요 네임을 추가하는 겁니다. 요 네임 지금 start 할 때 initial value로 네임이 주어졌어요. 그죠? 네임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네임을 이용을 해서 뭘 하느냐니까 데이터베이스 to-do 데이터베이스에서 get name입니다. 네임이 밥이면 밥 혹은 앨리스면 앨리스 그에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에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더 붙어있죠. 그래서 네임 밥 해서 밥의 데이터 앨리스 해서 앨리스의 데이터 이렇게 불러오죠. 만약 데이터가 없으면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네임과 요 둘 중에 하나가 쌍이 되어서 그죠? 이 두 개 쌍이 되어서 결국은 요렇게 답이 전달되죠. 그죠? 네임 여기 네임은 여기는 네임이고 그리고 뒤에 이 둘 중에 하나 실행된 결과 값이 여기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요게 이니시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임 리스트 그죠? 그래서 네임이 쓰이고 있는 데를 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죠. 요 이렇게 네임이 들어간 부분만 자세히 보면은 모두 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파일, 이 파일과 이 서버라고 하는 이 모듈, 서버 모듈, 투두 서버 모듈과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연결하는 연결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네임을 통해서 투두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의 앨리스면 앨리스 밥이면 밥의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투두 리스트가 하는 역할은 지금은 없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뭐 더하고 빼고 하는 토대가 될 뿐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코드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있고 뭐 앨리스나 밥이나 뭐 존이나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투두 캐시가 있고 투두 서버가 있고 투두 서버와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는 네임이죠. 네임 앨리스나 클라이언트의 네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네임을 통해서 둘이 소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테스트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테스트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테스트나 캐시 테스트에서 이렇게 현재 보시면 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밥 앨리스가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셔서 테스트에 있는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 또 우리 과제를 한번 수행해보죠. 어떤 과제냐니까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가 서버 프로세스와 같은 구조잖아요. 이전에 봤던 제 5장에서 공부했던 서버 프로세스 같은 건데 6장에서 우리가 서버 프로세스를 어떻게 썼나요? 서버 프로세스를 둘로 나눠봤었죠. 그죠? 어떻게 나눠봤죠? 젠 서버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캐시 서버 프로세스를 이 서버를 서버와 캐시 둘로 나눠서 한번 구현을 했잖아요. 6장에서 그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도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와 데이터베이스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워크로 나눌 거예요. 왜 나눠야 되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리고 투두 서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투두 캐시는 하나이고 투두 데이터베이스는 또 하나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투두 캐시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은 1초에 뭐 10만 건 정도를 처리를 하죠. 그죠? 얘가 하는 역할은 클라이언트와 투두 서버 각기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1초에 10만 건이든 100만 건이든 투두 서 캐시는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투두 데이터베이스는 뭔가 처리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초에 1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얘는 할 일이 많잖아요. 비교적 얘에 비해서. 그죠?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뭐 쓰고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버를 여러 개 만들듯이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 만들자는 거죠. 뭔가 투두 캐시와 투두 서버의 관계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것도 뭔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워커 어디 있나요? 그림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워커로 둘로 나눠보자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죠? 원리는 동일해요. 이전에 서버 파일로부터 캐시를 뽑아냈듯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응하는 부분, 그러니까 관리자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실제 일꾼을 만들어내는 역할만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처리를 하고 실제 일은 데이터베이스 워크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자는 거죠. 여기 있는 일들의 대부분을. 그렇죠? 그렇게 한번 코드를 둘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서버와 캐시 간의 관계를 고려 생각해서 답을 내보시면 돼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듣고 그리고 같이 조용히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투두 캐시 풀링 부분이에요. 여기에 립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워크 둘로 나눠놨죠. 또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모듈 nil 네임도 일단 할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스토어와 get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똑같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실제 이런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어와 get.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워크에 있는 스토어와 get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여기다가 또 구성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정말 재밌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스토어에서는 키 데이터 되어 있는데 키는 뭐예요? 여기서 키는 그냥 is the name이죠. name of user. 그러니까 like 앨리스나 밥이나 뭐 주피터나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키가 되고 다음에 데이터는 키의 투두리스트죠. 투두리스트 추가할 투두리스트입니다. 날짜와 타이틀이죠. 그래서 키를 가지고 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앨리스라고 합시다. 앨리스라고는 키가 있으면 choose worker 해서 앨리스에 대응하는 worker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init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젠스 번역을 쓰고 있으니까 init에서 뭘 하는지를 좀 볼까요? init에서 보니까 mkdirp에서 db 폴더를 만들었고 그죠? 폴더 디렉토리 여기 있는 이거죠.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보시면 start worker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이 펑션에 리턴 되는 값이 초기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트 첫 그러니까 initial 스테이트가 되는데 이 스테이트가 스타트 워크가 뭘 하는지 보면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4에서 1에서 3까지 인덱스를 주고 다음에 into 맵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 되는 값을 이렇게 맵에다 담아라 이런 뜻이죠. 그죠? 뭐가 리턴 되느냐 하니까 요게 됩니다. to the database work의 start 해서 db 폴더를 던져 줘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워크도 얘도 젠스버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 PID 리턴 되죠. 그죠? 1부터 3까지니까 1, 2, 3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 워커를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인덱스 마이너스 1
0PID, 1PID, 2PID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 개의 투플이 담긴 하나의 맵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워커를 세 명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DB 폴더를 던져 줍니다. DB 폴더를 던져 주니까 데이터베이스 워커는 어떻게 하나요? DB 폴더를 여기서 받죠. 받았어. DB 폴더 받았어. 이게 이니셜 밸류가 돼요. 그죠? DB 폴더가 이니셜 밸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리게 되면 왼쪽에 생길 그 디렉토리죠. 그 디렉토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파일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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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1000명의 사용자가 있다면 이 폴더 속에 1000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 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스타트 워크에서 3개의 워크를 만들어서 이니셜 상태, 초기 상태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토어나 겟을 호출하는데 스토어를 호출했을 때 키를 할당합니다. 앨리스를 할당했었죠. 그러면 choose worker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앨리스에 할당되어진 worker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worker는 3개를 만들었죠. 3개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worker를 만들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방식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젠서버 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오는 겁니다. 서버를 돌려서 와길 텐데 결국 얘는 누구한테 전달되나요? 콜백으로 전달되겠죠? 콜백으로 전달된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핸들 콜 해서 초기 스타트 워커 이 초기 값이 얘 초기 값 워커로 들어가 있죠. 그죠? 중간 값은 지금 비워놨습니다. 두 번째 값. 자, 그런 다음에 요 키, 지금의 키가 앨리스라고 상정을 합시다. 앨리스로 상정하면은 이 앨리스라고 하는 글자로부터 해시 값을 뽑아내요. 그죠? 해시 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 해시 값을 1, 2, 3, 셋 중에서 하나의 값에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만약에 2에 매핑되었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2에만 매핑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존은 1에 매핑되었다라면 존은 1에 매핑되어 있고 그리고 주피터가 또 2에 매핑되었다라면 주피터도 2에 매핑되어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워커가 3명이 있으면 1000명이 그 1000명의 고객이 있다. 클라이언트가 1000명이다. 유저가 1000명이란 말이에요. 앨리스, 밥, 존, 주피터 등등에서 1000명이 있고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워커는 3개만 있잖아요. 3개만 있으니까 각기 1번에 1번 데이터베이스 워크에 330명 333명 정도를 담당할 것이고 2번 워크가 또 마찬가지 333명을 담당할 것이고 3번이 또 334명을 담당하겠네. 그렇게 나눠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중복적으로 할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워크 키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앨리스는 항상 앨리스를 담당했던 워크가 담당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여기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워커를 선택했으면 앨리스에 할당된 워커의 아이디는 특정하다 말이죠.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map get에서 워커들 워커는 지금 셋이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워커 키 1, 2, 3 중에서 하나 획득하죠. 그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워커즈 키 다음에 초기 스테이트 항상 지금 쓰진 않습니다만은 초기 스테이트는 리턴을 해줘야 돼요. 리턴을 해야지 다음번 루프에서 이걸 또다시 스테이트로 쓰기 때문에 콜이든 캐스트든 캐스트는 사실상 이 워커를 리턴해야 되겠죠.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콜은 리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프는 계속해서 스테이트를 받아서 또한 스테이트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스테이트에 콜은 이 스테이트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뭐예요? choose a worker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키가 앨리스였다 그러면은 위에 있나요? 위에 앨리스라고 한다면은 앨리스에 맞는 뭐 이게 할당된 게 2번이다. 그러면 2번이 불려오겠죠. 2번이 불려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토어에서 여기 첫 번째 엘리먼트로 뭐예요? 2번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가 키고 세 번째가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워커 스토어도 코드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스토어도 이렇게 앞에 워커 PID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됐죠. 이전에 없던 거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모듈이요. 그냥 모듈.
이 모듈이 여기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유저에 따라서 그 유저에게 할당된 워크를 불러와야 되니까 모듈이 들어갔던 자리, 이 자리가 워크 PID가 되고 워크 PID를 쓰기 위해서 워크 PID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워크 PID가 전달되는 것이 이전의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달라진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스타트할 때 DB 폴더가 전달되어서 이니셜 밸류로 DB 폴더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워커는 이 DB 폴더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갱신하게 되고,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거죠.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 파일의 내용을 바꾸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하는 역할이고, 데이터베이스 워커가 하는 역할이고,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역할은 워커들을 생산해서 워커들의 일련번호에 맞춰서 새로운 고객들, 서버가 전달한 요청하는 고객 각각의 할당되진 워커를 호출해서 그 워커가 데이터베이스 워커가 스토어나 게스트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스토어이고 get도 대동소이하죠. 게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키를 받고 choose worker 해서 get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요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워커를 셋을 만들어서 그세 명이 돌아가면서 고객들을 대응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한정 고객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고객이 있을 때마다 그 고객에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워커를 만들어서 그냥 할당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 방식으로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간단 명료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짧지만은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요 로직을 구성을 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끙끙거리고 끝내 힌트를 보고서야 해결을 했습니다.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는 이 페이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힌트를 보고 다시 한번 혹시 코드 작성이 안 됐으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now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리고 밑으로 좀더 내려와서 밑에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여기 있는 이 힌트를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다시 한번 글자 하나하나 그리고 아규먼트 하나하나 코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시면서 보지 말고 원래 코드를 보지 말고 여기 있는 힌트만 보시고 새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